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아, 제가 또 옥상에서 이렇게 영상 시작하는 건 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옥상을 한번 먼저 둘러보고 내려가서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옥상 올라오니까 뭐 날은 엄청 뜨겁지만 이 주변에 보이는 이 전망이 너무 멋집니다. 지금 보이는 수성구 두산동 드랑길 라인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앞쪽에 보면 SK 리더스뷰 앞쪽이 황금역이고요, 그리고 저기 대우프로지오, 저 프로지오도 이제 다 지었네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트럼프 월드가 더 작아 보입니다. 앞쪽은 전부 다 주상복합이 들어와 있고, 오늘 건물이 있는 이쪽 라인은 대구 먹거리촌, 대구에서 유명한 먹거리촌이죠. 바로 드랑길입니다. 옥상에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예뻐요. 야, 잠시 감상하고 가시죠. 여기 1층에 대로변에는 전부 다 음식점, 식당들이 있는 라인입니다. 길 건너편 앞쪽에 스타벅스도 보이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뭐 다가구, 뭐 빌라, 빼곡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 드랑길을 물고 있는 통상가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1층,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된 4층 통상가이고요. 건축 연도도 신축 건물이고 건물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물 기대하셔도 좋은 내용이니까 우선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205제곱미터, 건물 410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1.9평, 건물 124평입니다. 21년 12월 2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28억에 나와있고, 현재 건물 설정된 대출 13억, 임대보증금은 1억 4천만원 임대보증금입니다. 현재 건물 인수 가능한 인수 가격 13억 6천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720만원 나오고요. 이자 제외하고도 341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수익률도 한 3% 수익률 나오는 건물이고요. 위치적으로 둘러보시면 여기는 뭐 공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딱 보여지실 겁니다. 우선 건물 내려가면서 층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사실 복도는 그렇게 크게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을 만드는 김에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옥상은 이렇게 계단으로 바로 올라오실 수가 있고, 아래층은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시기에는 편하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가면서 여기 좌측에는 이제 사무실로 쓰고 계시고요. 사무실 평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평? 한 30평 정도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층, 여기 홀더 펍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32평, 33평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저녁에 장사를 하고요. 2층도 현재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층하고 3층은 저녁에 장사를 하는 그런 이제 상가로 임대가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3층은 150만원, 그리고 2층은 170만원 임대료 책정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상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제가 내려가서 건물 외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은 여기 적돈이라는 프랜차이저 삼겹살집 현재 임차가 되어 있고요. 2층은 바, 3층은 홀덤펍, 4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도 아주 예쁘죠. 그리고 넓은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입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의 상업시설들과 쭉 비교를 해봐도 이 건물 다음으로는 저기 스타벅스 건물 참 탐나네요. 오늘 건물은 바로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도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4개층에 각 층마다 상가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공실 걱정이 없고
편하게 인수하셔가지고 신경 쓸 거 없이 세 받으실 분들, 그런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